전북 고창군이 황토백이 쥐 수박을 첫 출하했습니다. 당도가 높고 육질이 아삭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고창군이 지난 5월 28일 고창 선운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유기상 고창군소와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김연호 황토백이 쥐수박 회장, 김기욱 선운산 농협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토백이 쥐수박을 첫 출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기상 고창군수는 2021 고창 황토백이 쥐수박 첫 출하를 축하하고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은 소박 시식회, 선별 과정 참관, 고사 등의 행사를 통해 고창 황토백이 쥐수박의 성공적인 판매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수박 농사를 가장 잘 짓는 30년 노하우를 가진 고창 농민들이 만든 최고의 명품 고창 수박입니다. 소비자 여러분, 고창 수박 만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풀 고창 수박 화이팅입니다. 고창 황토백이 쥐수박은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와 청정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육질이 아삭한 맛이 일품으로 고창 대표 농산물 중 하나입니다.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달고 영양 있는 수박을 출하하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목표를 향해 각자의 바티를 일구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성원이었습니다.